어디가 혹시 저 기대 안 되세요? 나 너 기대돼. 이 어디가 야 지민이 지민이 손가락에 3cm 깎은 공간이야. 지민아 너 다 볼 것 같아. 표정을 왜? 야 허리 펴세요. 허리 펴세요. 형이 진짜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중요하니까 잡아주세요. 65회가 이거. 오케이!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오케이. 늘려. 아 늘려. 왜 해서 아니 발길이가 뭔데? 아니 뭔데 그게 아니 다리길도 아니고 발길을 가지고 아니 너가 키 제일 작을 때 자! 뭐야 아니 아니 팔길이 짧은 게 뭐가 문제야? 왜 짧다고 생각하시죠? 이거 짧은 게 아니에요. 말이 심하시네. 여기서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절대 빡빡 쳐지네. 자 여기서부터 가자. 아 지민 짧아요. 지민! 두 번 뭐라고요? 73점! 야, 3위는 어때? 73점 차. 야, 지금 뭐야? 자, 진짜? 아니, 지금 1위는 남준이고, 2위가 정국이. 내가 제일 짧구나. 태웅이 형, 그리고 태웅이 형이 요즘 제일 짧아. 운동을 해가지고 어깨가. 오, 야, 긴데? 태웅이 형 팔 길어. 77점 나와. 어? 자 공동 2등이야 그러면? 아, 다시 해보자. 아 잠깐만 누나!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된 사람마다 된 위치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윙스팬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쨌든 뭐 아니 뭐 승복할게요. 이게 나는 못해. 난 못해. 나 지금 꼴찌에서 2등 때문에 난 승복 못해. 아 이제 쫙 펴세요. 너무 길다. 지금 또 쫙 펴면 또 다르지 또 78점 갑자기? 요걸로 했어야 됐어. 요걸로 78.5. 아 그냥 공정하게 그러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재보시죠. 나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죽을래. 죽을래. 안 죽을래. 내가 그러면 2등 정국이에요? 아, 78점 갑자기 1승이었어. 태형이 살짝 태형이 살짝 정국이가 아니 이게 있어요. 아니 이게 쟀는데 또 드러나는 거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잡으세요. 나갔다. 이게 뭐라고 이게? 두발 쫙 펴. 두발 쫙 펴. 펴. 어 78 안 돼. 왜? 어 야 팔이 기네. 아 잠깐만 그러면 자, 드디어 하나 OX 퀴즈 맞췄습니다. 자, 다음 주세요. 다음 문제. 제이홉의 콧구멍에는 500원이 들어간다. 오, 나 오하시답니다. 오, 너 맞냐? 야, 여러분, 네 번째 문제.